있어. 야, 드디어 근데 우리 이렇게 만나서 막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해볼까 했던 게 어떻게 아, 이렇게 커졌다. 이거 재미삼아 안 돼, 그지? 아니 근데 약간 그 뮤비 형태로 찍고 싶어? 스토리 라인을 아니 펴시고? 아니 그렇진 않아. 뭐 꼭 그런 걸로 찍고 싶다 이런 건 아니야. 그냥 어떤 형태든 노래가 결정이 되면 그런가 좀 보는 사람도 좀 편안하게 좀 위로가 되든 공감이 되든 그 포인트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너 노래 정했어? 노래가 이제 문제야. 아니, 자, 난 마음속에 정해놨어. 사랑이냐 공감이냐 이건데 어떤 거야? 너가 정해놓은 거야? 너는 이제 두 개 중에 아직 고민인가? 고민인데 나도 근데 나도 하나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. 있어. 시옷이야? 시옷. 근데 솔직히 대중적으로 더 좋아할 노래는 그 너의 손 너의 입술 그 그러니까, 그런 것 같아. 맞아, 그거 진짜 좋아요.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담기에는 소년이 더 그지 소년이 맞는 것 같아. 왜냐면 너의 눈 너의 손은 진짜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좋아하더라고. 그리고 너의 손 너 그거 찍으려면 너네 집에서 찍어야 돼. 진짜 너가 20대 연애한 것처럼. 아 근데 그렇게 너의 눈 너의 손 너의 입술처럼 그렇게 서정적이지 않아. 나의 사랑은 서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뭐 연애하다 보면은 다 똑같잖아. 되게 현실적이게 되고 그러니까 애프터원 프로젝트에서 가사는 진짜 그런 사랑은 너무 예쁘지. 그런 사랑 할 수 있으면 너무 예쁘지.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냐. 너 가능해? 서정적이고 아름답고. 아니지. 아, 너 소박하지? 그치? 되게 투박해. 아, 연애 연애가 생각보다 진짜 투박해. 근데 될 수밖에 없어. 진짜 너가 됐어.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? 너 스스로가 편안해 보였어. 그래 저게 이승기지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. 노래들을 보면 그게 왜 내가 그렇게 느낀지는 모르겠어. 그 정서에 다시 들어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하면서도 제 익숙한 옷이긴 한데 사실 그래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더 아티스트 같은 느낌의 뭔가 그런 걸 주고 싶으니까 더 사실 더 딥하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사실 내 20대 모습의 이승기는 결혼해 줄래지 그런 거. 내 여자라니까 결혼해 줄래 이게 나의 20대지. 내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. 이승기가 이승기 본인이 힐링됐으면 좋겠다. 가장 편한 너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는 거야. 새로워 보이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잖아. 뭔가가 혼자서 딱 결정하고 해보는 것도 나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나도 한번 틀을 깨는 거지. 확 내려놓고 한번 할 수 있는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 진짜. 난 너무 좋은 거지 그런 친구로서. 너 요새 되게 바빴잖아. 아 쉰다면 하고 싶다. 아 뭐 이거 하고 싶어라고 했던 거 있어? 난 진짜 지금은 당장은 여행밖에 없는 것 같아. 여행? 내 스스로한테 한번 벗어나보고 싶어. 어떤 연락이 올지 모르고 지속적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. 그냥 한 번쯤 그냥 나는 이승기라는 그 틀이 이게 너무 우리가 주목을 평생 반평생을 받고 살아오다 보니까 사실 문을 하나 먹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.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내 위주로 사는 걸 잘 못하는 거 같아. 참 이게 사실 인정하는 거 자체가 되게 창피한 거야. 아니 뭐 창피해. 그러니까 뭐랄까 방식의 서른 뭐 30대 이승기가 뭔가 올고지 내 삶을 100%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아. 그러면 또 브레이크가 없으니까. 근데 그럼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냐 이건데 30대는 내가 밟고 싶은 악셀도 밟아보고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도 밟고 이 중간이 되는 시기인 거 같아. 가끔 난 너 보면 부러운 게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잖아. 그런 건 너무 나도 부럽지 되게. 근데 따지고 보면 나도 해보고 싶은 걸 해본 적은 없어. 아 그래? 없지. 20대 때도 항상 뭔가 책임감 책임감으로 열심히 그치? 최대한 그 툴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평생을 살았지. 책임감을 내려놓는 게 그치. 나 외의 거를 책임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내려놓는 게 이제 이게 힘든 거야.
근데 참 너나 나나 너무 치열하게 우리 이만큼 치열했어요. 또 티내는 건 싫어하잖아. 그리고 그거를 알아주기도 사실 다른 사람들 힘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이야기를 누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좀 고민될 때가 많아. 그래서 난 너랑 얘기할 때 그래도 되게 짧았지만 되게 강렬했던 건 아 내가 거의 나의 심리 상태와 보는 시야가 가장 비슷한 존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힐링도 되고 되게 재밌었거든. 행복하게 일하는 게 최고인데. 나는 일이 전부다. 일 안에 이제 삶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삶을 일에서 분리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. 과연 나 이승기가 원하는 거 뭔가라는 걸 분리해내는 게 지금 나는 되게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야. 그래서 진짜 그렇잖아. 내가 나중에 인기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뭐 행복할 수 있을까? 이 모든 게 조금씩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뭘로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지. 그게 30대 중반이야 진짜. 옛날에는 일이 잘 되는 게 최고 행복이었는데 그렇게 아둥바둥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했던 내 자신이 내가 아니야. 그게 불안정한 나였더라고. 책임져야 될 것들을 막 짊어지고 힘들어도 힘든 게 안 되는 그냥 이건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자꾸 나를 세뇌시켰던 것조차 그게 내가 아닌 거야. 나는 항상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.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차분할 수 있고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20대 때 정말 많이 들었어. 그래서 나는 내가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했어.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그게 가장 불안정한 나였던 거야 지금 생각해. 신기한 거 같아. 되게 뭔가 마음을 확 그냥 꿈틀대게 했던 네 말이었어. 그게 내가 그 행복이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었다. 여행을 가자. 그럼. 여행 갈까? 진짜 자연스러운 라이브를 하는 이승기의 모습. 와. 갈까? 나는 뭐 오케이. 나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. 나 안동 가보고 싶어. 야, 안동은 안 가면 안 돼. 야 뭐야? 아, 거기 가면 일하는 기분 들 것 같은데. 어, 잠깐만. 안동 가고 싶어요. 나는 여행 가서 너랑 나랑 같이. 그것도 나의 감춰 숨겨왔던 백패킹의 열정을 이제 불러 일으키는. 나 장비 있다. 아 그래? 나 장비 있어. 버킷. 나는 근데 걷는 건 싫어가지고. 자전거. 야, 거길 걸으러 가야지. 자전거 탔어.